와, 진짜 오랜만에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기는 수서역입니다. 오늘은 바로 어디를 가느냐면요, 저 요즘에 되게 땅끝마을로 많이 가게 되는데 오늘을 갈 곳은 목포입니다. 목포. 목포는 처음인데요, 제가 이제 일도 할 겸 유튜브도 찍을 겸 해서 이제 목포를 가게 되었고, 일단은 거기 제가 계야를 예약을 했는데 그 계야가 조금 특이해요. 일반 계야가 아니라 거기서 숙소 그리고 투어 이렇게 같이 묶어서 패키지로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아니 뭐 이런 데가 다 있어 하고 바로 예약하고 이제 가는 중입니다. 오늘은 낮에는 저 혼자 놀고 저녁에 거기서 야경 투어를 한다고 해요. 야경 투어는 이제 사람들이랑 같이 할 것 같아서 그 모습까지 이제 마지막까지 예쁘게 재밌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레는데 같이 가보실까요? 목포역에서 나오자마자 보이는 풍경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택시 승강장 바로 보이고요. 제가 숙소를 가야 되는데 지금 걸어갈까 택시 탈까 고민 중이거든요. 온도가 30도라고 하는데 엄청 더워요. 결국 걸어가기로 했는데 골목 보이시나요? 그 언덕? 야씨, 저기까지 올라가야 돼? 괜찮아 마을 계야에 도착을 했습니다. 차차차. 모임 같은 거는 2층에서 할 거고, 네. 짐은 여기다 잠깐 놓으세요. 네. 오시고 저희가 요거는 괜찮아 마을 출입 카드예요. 네. 이걸로 안에 들어오실 때 왼쪽에 네. 이제 문 여는 기계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걸로 문 여시면 돼요. 이 엽서 같은 경우는 가져가셔도 되고 네. 그리고 또 혹시나 여기다가 나에게 보내는 편지를 쓰시면 저희가 네. 6개월 뒤에 또 보내드리기도 하거든요. 느린 문자 아시죠? 네. 그래서 여기 안에 전 요거 네, 다르군요. 네. 네이버 플레이스 리뷰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네. 네이버 플레이스에서 괜찮아 마을 검색하셔가지고 네. 이제 거기다 거주권이나 아니면 여행 같은 거 혹시나 리뷰해 주시면 가시기 전에 보여주시면 저희가 요거 이렇게 선물로 드리거든요. 네. 저희가 이제 식사도 하셔야 되고 하니까 주변에 맛집 좀 소개만. 근데 목포는 네. 원래는 백반이 백반. 아, 백반 유명해요? 아. 원래는 반찬 가짓수가 많이 나오고. 네. 그래서 유튜브 어떤 거 많이 보세요? 제가 바로 검색해 보겠습니다. 내가 어이예요. 네. 네, 그거 맞아요? 여기. 네. 네, 구독 눌러주세요. 구독. 네. 감사합니다. 와, 이렇게 생겼구나. 기대됩니다.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요. 신발 벗고 들어오는 거네. 저는 이렇게 쫄복탕 시켰거든요. 바로 나왔습니다. 진짜 시키자마자 바로 나왔고, 이렇게 반찬 2, 7, 7개 나왔고요. 밥은 이렇게 흰쌀밥. 와, 냄새가 장난 아니에요. 이 부추를 여기에다가 넣어서 먹으러 갑니다. 일단 안 넣고 그냥 먹을게요. 아, 또 사진 안 찍었다. 아, 저 구독해 주시나요? 네? 구독해 주시나요? 구독이 네. 달라고. 아, 진짜요? 저 네. 유튜버를 좋아해요. 저 이거예요. 리뷰 애드. 여행 다녀요. 네. 네. 감사합니다.
구독해 주신 분. 와, 진짜 맛있다. 아, 진짜 이게 초록탕이랑 비슷하다 그랬거든요. 근데 달라. 어, 초록탕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 이게 보거를 간 거라 그랬거든요. 보거를 푹 고아가지고 국물로 만든 건데. 보면은 건더기가 거의 없어요. 진짜 다 고아가지고. 근데 진짜 걸쭉하고. 와. 부추를 많이 넣을 거니 부추의 양념 향이 돼가지고 너무 맛있다. 가지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얘는 뭐지? 생선? 근데 밥이 좀 아쉽다. 밥이 약간 좀 질어요. 저는 좀 된밥 좋아하는데. 아니 아까 아침에 빵이랑 막 이것저것 먹었더니 느끼했거든요 속이? 얘 먹으니까 다 풀리는 것 같아. 개운해졌어. 근데 왜 내가 들어오니까 다 나갔냐 손님들이. 갑자기 고성 때가 생각나네. 고성 때 혼자 먹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또네. 어? 택배도 된대요 여기. 자 이제 밥 먹고 연인의 슈퍼를 가기 위해서 이제 골목에 왔는데요. 여기가 시어마을인가 그런 곳이라고 해요. 그나마 여기는 좀 사람이 다닙니다. 숙소도 그랬지만 언덕이 진짜 많아. 안녕. 와, 저 언덕에서 어떻게 살지? 사람이? 그죠? 추루 줄까? 추루? 추루? 아이고 이뻐요. 아이고 이뻐라. 아, 이런 거구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추루는 혹시 안 팔죠? 네? 추루? 고양이 추루. 고양이? 네. 고양이 간식. 아, 그건 안 팔고 여기는 뭐라고? 네. 보리떡만 팔아요. 보리떡이 뭐예요? 여기서 개발한 거. 여기. 어디요? 여기? 네. 어, 이게 뭐예요? 보리떡. 이거요? 네. 근데 얼려져 있네? 아니, 차게서 먹어요. 아, 여기 약간 옛날 간식 같은 게 있구나. 여기 알죠? 이거 팔찌.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넷 보니까. 네. 여기 하나 얼마예요? 그거 한 봉지가 만 원이고. 낱개로는? 낱개로 그냥 하나. 아 진짜요? 아, 감사합니다. 아이고야. 생수라도 그냥 받기가. 아니야 그냥 괜찮아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쫀득이 파는 곳인데. 되게 TV 출연을 많이 했네요. 여기가 주민들의 거주 공간이래요. 조용히 해야 되는데 딱 써하지 말래. 여기 약간 거기 같아. 해화동 골목 같다. 아, 여기 너무 언덕이 많아. 어? 흑백 사진관? 가볼까? 이렇게 나가는 게 16,000원. 어, 좋다. 최근에 혼자 찍고 왔네요. 남자분. 이분은 지민님이 왔다 간 거예요? 최민혁. 최민혁이 누구지? 할렌트. 아우 어쩌냐. 아 알아요 알아요. 오오오 최근에 드라마에서 봤어요. 네, 그 총동수 먼저 왔다. 좋습니다. 힘도 최대한 뒤로 앉으시면 좋습니다. 네? 다리도 주시니까 괜찮겠다. 이가 나와요 이거요? 그렇죠. 훨씬 훨씬. 그렇죠. 아, 그렇죠. 그렇죠. 나이스. 오마이걸 손님. 교복 입고 찍으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네. 빌리는 거였구나. 저희 아래에서 빌려오시는 분들. 사이즈가 저만한 거예요? 그럼 액자. 네. 아니 요거. 이렇게 나왔는데.
목포에 오면 피파람이라도 불자. 더워. 못 입겠어. 더워. 올라오니까 이쁘긴 하네. 힘들긴 해도 보람찬. 왜 울어? 왜? 왜 울어? 왜? 어? 왜? 어머, 개냥이네? 어머. 왜? 밥 못 먹었구나. 언니랑 갈까? 나도 못 먹는다. 1등이 남자친구예요? 어머, 너무 좋은데? 58 이상? 예? 아, 키요? 아, 나 나인 줄. 3등! 예! 다시 한 번, 여! 그러면 3등. 3등이 쫀징어가 뭐예요? 이게 쫀득이 다르죠, 얘랑? 다르지. 이게, 그건 쫀득이 튀김이고, 이건 그냥 쫀득이. 그럼 하나만 사볼게요. 걸려도 돼요? 바다가 보이는 이란 뜻이 다. 진짜 부족해? 아, 되게 착하시던데. 착한 게 부족한데. 우와, 대박. 그냥 먹으면 되는 거죠. 방법 없죠. 너무 지금은 너무 뜨거워. 아니, 고양이도 되게 많더라고요. 추루 살려고 했던 추루를 안 파는 거예요. 추루 내가 더 알아서. 아, 그래요? 추루도 먹는 애기도 있고 안 먹는 애기도 있고. 아, 그래요? 오, 진짜 신기하다. 두꺼운 쫀득이 처음 먹었어요. 아, 북한이 좋은 거 아니오? 아, 진짜로 저는. 아, 이거 약간 떡 같아, 느낌이. 쫀득이가 같지도 않고. 그리고 되게 제가 먹었던 건 자극적이고, 막 가루가 뿌려져 있는 그런 걸 먹다가. 얘는 양념이 아예 안 되어 있네. 이것이, 네. 이건 진정한 쌀 쫀득이, 또 밀 쫀득이. 아, 달라요? 아니지, 색깔이 틀리냐. 그냥 서비스로 줄게. 아, 감사합니다! 오늘 서비스 많이 받는다. 그럼 나는. 여기는 너무 정이 좋은, 많은 것 같아요, 동네가. 너무 없어. 이쁘게. 안 예뻐, 우리 색깔. 아, 그런 거예요. 방 냉정하지, 우리는. 아, 냉정한 곳이구나. 네. 목포에서만 사신 거예요? 저는 이제 치아마을 아시아 골목 갔다가 카페 왔습니다. 진짜 너무 더워가지고 걸을 수가 없는 날씨여서. 여기가 스카이워크 바로 앞에 있는 카페거든요? 진짜 이쁜데 걸을 자신이 없어요. 카페에서 봐야겠어. 아, 엄청 하얗고 예쁘다. 오! 의자가 특이해. 안녕하세요. 이거지. 너무 시원해. 아무도 없어, 그리고. 여기 앉아야겠다. 와, 여기서 보니까 너무 예쁘다, 진짜. 디저트가 이렇게 생겼네. 특이하다. 와. 이거 뭐지? 아이스크림인가? 진짜 맛있어. 와, 여기서 본 전경이 너무 예쁘네. 여러분, 주문한 디저트랑 음료가 나왔습니다. 저는 혼자 먹는데 왜 이렇게 많이 시켰냐고요? 아메리카노 먹기에는 이 블랙 라떼가 너무 궁금했거든요. 근데 저 완전 실수했잖아요. 케이크를 시켰는데 조각 케이크가 아니라 홀 케이크가 나왔네? 진짜. 아니, 가지러 가는데 이 케이크는 누구 거지는 내 거야. 아, 티라미수. 포크를 두 개 주셨죠? 자, 홀 케이크이기 때문에 당연히 두 개를 주셨고. 하지만 혼자죠. 혼자 먹을 거고요. 예. 어떤 맛인지 먹어보겠습니다. 무화과가 올려진 케이크라. 어우, 달아. 왜 이렇게 달아. 오랜만에 핸드폰으로 찍네요, 여러분. SD카드 자리가 없다고 떠가지고. 아, 근데 크림이 너무 달아서 크림이 좀 없는 쪽으로 먹어보겠습니다. 무화과와 함께. 근데 생크림이 아니라 크림치즈라서 달고. 어? 뭐야? 좀 특이한데? 어? 안에 이런 게 있어. 저는 초코칩? 팡팡 터지는?
그럼 커피를 먹어볼게요. 아메리카노는 아는 맛. 얘는 블랙 라떼. 오! 커피 진짜 맛있다. 커피는 진짜 맛있어요. 왜 커피에 있는 크림은 이렇게 맛있게 잘 만들어 놓고 해? 이 크림치즈 너무 달고 짜고 막, 어우. 굉장히 자극적이야. 너무 예쁜 스카이 워크. 짜잔. 이렇게 게스트 앞에는 세계의 예술가들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여기서 보면 전경이 이래요. 아, 좀 쉬고 나오니까 살 것 같아. 편의점 잠깐 들르려고요. 아, 더우니까 이 분수가 너무 시원해 보인다. 들어가고 싶다. 와, 편의점 찾기 너무 힘든데요? 이렇게 걷다 보면 매장들이 다 거의 닫았어요. 임대하고 다 비어있네. 이런 거 보면 좀 씁쓸하네요. 어떻게 타고 오셨어요? 뭐 타고? SRT. 저도 같은 거 탄 것 같아요. 시간이 아, 같아가지고. 네. 네. 아까 같이 오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SRT 타고 한 2시간 반 정도 달려서 오셨을 맞아요. 텐데 먼 길 오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혹시 괜찮아마을은 또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저도 네이버에 오프 여행 치니까 아, 혼자 여행을 네. 치고 이렇게 오셨을 텐데 네. 혹시라도 빌리시고 싶으시면 또 그리스 빌려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텀블러도 언니 네. 누가 오세요? 누구지? 누가 와요? 감독님. 오늘은 방송. 와, 방송 많이 나왔네. 저희 네 명이요. 같이 나오는 거예요? 네,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네. 박물관 들어갔다. 국립박물관 들어갔었는데 네. 국립박물관 갔다가 소주 따르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좀 수고하시면 돼요. 네, 적당히. 네. 이랬는데 막 다 가져가. 이게 썩어도 김치가 그러니까 네. 실제 썩은 김치를 먹지 않아요. 아, 그쵸, 그쵸. 아, 큰일 나죠. 그래서 이 김치에 대한 다른 얘기도 있는데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럴 수 있지만 네. 저희 야경 투어는 원하시는 만큼 해드립니다. 그래서 안 갈래요를 안 가는 건가요? 내리세요. 그런... 하지만 오늘 야경이 더 예쁠 겁니다. 와 네. 미쳤다. 가운데 네 이제 저희가 저 무지갯빛에 사진을 찍어드립니다. 아 그래 이렇게 막 비추더라 바닥에 너무 예쁜데? 와 벤치도 컬러가 있네. 대박이다. 영상 너무 예쁘게 나온다. 와 미쳤다. 지금 바다 바닷빛 보이세요? 와 너무 예뻐. 저기에 우와. 지금 사람 서 있는 거 보이세요? 네. 저런 식으로 찍으면 약간 저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물을 바라보시고 콧날이 잘 드러나게. 그래서 제가 저기 보이시는 불빛 보이시나요? 저기 불빛 솟은 불빛 하나가 보일 텐데요. 네. 여기가 유달산입니다. 대표하는 사진이에요. 그래서 저 유달산을 가리키고 오른 그렇게 자신 있으신 오른쪽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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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인천에 대해서 약간 되게 오래된 아. 오래된 아 그쵸 얘기한 게 저 20년 살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20년이 한 살부터 20년이라 생각. 그럼 저는 그 전에 어디 살았을까요? 귀여워. 맛있어? 진짜 맛있다. 맛있어? 로봇띵. 오늘 막 붙고 싶은데 계속 와요? 보시면 우와 핫초코도 있어. 밀크커피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눠 어떻게 나눠주실지 밑에도 상관없으신지 한번 여쭤볼게요. 상관없죠? 돌아가면서 돌려가면서 먹어야지. 이게 뭐였죠?
밀크 커피? 아, 왼쪽에 밀크 커피고요. 네, 모르시다는 분도 계시고. 오, 맛있는데? 맛있죠. 제가 한번 뽑아볼게요. 이게 오른쪽. 할래요? 어때? 짠! 부메랑. 시작. 이거 하다 보면 현타 할 것 같아. 한 번 한번 비워주시고 의자 하나만 한쪽에만 딱 이렇게 드시고. 미쳤다. 아 뭐야 진짜 별이야? 와 외국 같아. 제가 지금 가리키고 있는 저 높은 봉우리가 바로 유달산입니다. 아아 아, 저거 보이시죠? 제가 둥글둥글 이렇게 하고 있죠. 네네네네. 유달산이고요. 옆으로 이렇게 오시면 이쪽 다리가 바로 목포대교입니다. 아 네. 그래서 저 유달산 건너편에 저희가 아까 갔던 그 백사장이 저기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길 따라가지고 이렇게 쭉 온 거예요. 여기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오. 그래서 이 빛을 따라서 오, 쭉 위를 한번 보면은 오늘 별이 너무 예쁘네요. 아 진짜. 그쵸? 네. 그리고 반대편으로 이렇게 오시면은 엄청난 뭐 철탑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지? 이 철탑 같은 경우에는 네. 스케터 타워라고 해서 네. 지금은 육지에서 그 섬까지 제주도로 네. 전선들이 다 이어져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TV나 뭐 라디오나 이런 것들이 문제없이 네. 뭐 수신되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큰 탑에서 와. 라디오나 TV 신호를 제주도까지 쏴준 거예요. 어머. 네, 지금 이 비석이 보여요? 네. 지금 여기서 바라보는 야경이 정말 너무 예쁘다. 가리는 거 없이 정말 예쁘게 나옵니다. 야. 와, 진짜 맛있겠다. 진짜? 엄청 시원한데요? 어. 맛있겠다. 아, 그 다음에 대박이다. 짠. 아, 짠. 커브랑 찍어. 야경과 김과자. 와, 맛있다. 집에 잠깐에 앉아 불어오는 바람 어쩌. 우리 가면 안 되는 부분? 외국인도 계시는데? 오늘 역대급인 것 같아요, 오늘은 이틀차 밝았고요. 점심으로는 태동 반점 왔습니다. 여기는 또간집에 나오는 곳이고요. 중간으로 유명한 곳이고 서비스가 되게 좋다고 그랬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대박. 중간 하나 시켰는데 탕수육 서비스를 주셨습니다. 미쳤다. 탕수육 먹고 싶었는데. 근데 찍먹이 아니라 구멍이. 되게 옛날 맛이다. 아니 중간 시켰는데 짬뽕이 나와요. 미쳤다. 진짜 완전 갈아져서 나오는 거 같아. 우와, 면이 진짜 해야 돼.
김치 진짜 맛있어. 근데 짜. 미쳤다. 와 진짜 밥을 너무 맛있게 먹고 저는 코롬방 제과점이라는 곳에 왔는데요. 원래는 CLB 베이커리를 가려고 했는데 어제 계양에서 얘기하기를 여기가 더 원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마늘 바게트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빠르게 빵을 사고 저는 마지막 코스인 카페에 왔는데요. 여기는 진짜 목포에 뭐 이런 카페가 다 있어 하는 카페예요. 제가 검색하다가 알게 됐는데 엄청 힙하고 진짜 서울에 있을 법한 그런 카페라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짠! 이렇게 칵테일 바를 합쳐놓은 듯한 그런 카페거든요. 진짜 힙하죠. 딱 왔는데 저밖에 없는 거예요. 손님이 너무 좋은데. 안녕하세요. 저 아이스크림 치즈 크로플이랑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먹고 갈게요. 짠! 저는 오랜만에 크로플 시켰는데 브라운 치즈와 아이스크림, 생크림 올라간 크로플이고 요거는 아이스 아메리카노입니다. 얘는 뭐지? 얘는 시럽인가봐요. 위에다 뿌려먹는 시럽. 아 원래 커피도 시그니처 음료 먹을까 하다가 이게 너무 과할 것 같아서 배불러가지고 시럽 한번 좀 뿌려볼게요. 어? 너무 예쁘다. SD 카메라가 부족해서 핸드폰으로 찍어야 돼서 화질이 조금 안 좋아도 이해 부탁드립니다. 구도가 저 세상 구도이긴 한데 어쩔 수 없어. 그래도 남겨야 돼. 먹는 거 놓칠 수 없어. 짜다. 맛있어요. 오랜만에 브라운치즈 먹으니 맛있다. 아, 아이스크림 두 개인가? 생크림이 아니라? 아 아이스크림 두 덩이구나. 양이 혜자다. 목포의 일일은 대단하다. 아 크로플이 두 덩이구나. 어쩐지 양이 많다 했더니 아이스크림도 두 덩이, 크로플도 두 덩이. 근데 혼자 먹어. 양은 2인분? 하지만 혼자 먹어. 딱 봐도 색깔만 봐도 맛있게 생겼다. 느낌이 딱 왔습니다. 맛있을 것 같아. 아 역시 하도 커피를 많이 마셔서 딱 색이랑 크레마만 봐도 느낌이 나오거든요. 맛있게 생겼어.